뭐하는 겁니까? 무식한 짓이지요. 뭐라? 아, 여러분, 제가 이 겨울이 되다 보니까 몸이 움츠려들고 말이죠. 찝뚱한 몸을 좀 풀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봤는데, 아, 이거 뭐 막상 나오니까 춥기만 하고,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바로 이 엣지 있는 그런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없을까요? 네, 겨울만 되면 매서운 추위 때문에 운동은 올스톱. 무슨 소리? 야외에서 하는 운동만 운동인가요?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의 세계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여기가 어디인고 하니 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중구 성남동인데요. 최근 이곳에 레저 스포츠의 핫 이슈, 스릴 만점 쾌감백배 겨울철 최고의 즐길거리가 등장했습니다. 서서 다들 뭐 하시는 걸까요? 총을 겨누고 있는 거 보니까 사격 같기도 하고 다시 보니 또 오락 같기도 하고. 왜요 도대체? 글쎄요, 긴가민가 하시죠? 어허. 여기는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 여기가 무슨 국가정보원인가요? 여긴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아, 여기는 실제 사격장의 그 반동감을 살리고 예. 온라인 게임의 장점인 콘텐츠가 다양한 거를 네. 붙여놓은 곳인데요. 총의 무게가 실제 총이기 때문에 무게가 비슷한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실제 총이라고요? 에이, 물론 실제 총은 아니고요. 그만큼 사실감이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격 시뮬레이터와 대형 스크린을 이용해서 실총 사격장과 유사한 사격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사격 체험장, 스크린 사격장 되겠습니다. 그럼 총알은 진짠가요? 에헤이, 왜 이러세요? 총알이 나가면은 불법이겠죠? 불법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에어로 다 반동을 이렇게 예. 살려놨기 때문에 예, 예. 실감나는 총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레이저 센서가 여기 달려있어요. 아, 여기 밑에 예. 이게 바로? 그리고 저 게임 중간에 보면은 네. 0점 사격이라는 걸 다 하기 때문에 예, 예. 다 레이저 조준만 제대로 예, 맞추시면은 실제 자기에 맞는 저 사격 그거를 즐길 수 있어요. 스크린을 향해 총기를 겨냥하면 적외선 카메라가 목표물을 인식하고 조준 여부를 판별해서 명중률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최첨단 시스템이죠. 네, 명중률이 높아야 재미가 좀 쏙쏙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어디 재미뿐이겠습니까? 탕탕 쏠 때마다 스트레스가 그냥 확 풀립니다. 네. 매력 있어요, 이게? 네, 그냥 맞출 때 스릴도 있고 네. 재미있어요. 실력이 괜찮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10발 정도 쐈다 이러면 몇 발 정도 맞아요? 한 7발 정도는 맞고 7발, 아, 실력이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때 평소에 누구를 딱 생각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아무래도 직장 상사. 직장 상사. 군대 제대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 군대 제대한 지는 한 10년 됐고요. 10년 정도? 네, 가끔 와서 이렇게 하는데 예, 예. 본 실제 사격은 비용이 좀 비싼데 예,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저렴하면서, 아, 저렴하죠. 실질적으로 손에 이제 반동도 있고 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스포츠로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괜찮다 봐요. 실제 사격처럼 스릴 있게 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실내에서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스크린 사격의 무한 매력 지금 바로 느껴보시지요. 자, 겨울엔 실내에서 즐기자. 겨울철 즐길 거리 그 두 번째 주자는요, 남구 삼산동에 만나보시죠. 네? 간만에 한번 놀랬습니다. 오. 네. 오, 예. 자, 야구볼과 방망이,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실내에서 야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인가! 지금부터 실내 스포츠계 떠오르는 강자, 야구의 세계로 빠져보시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 예. 이, 좀 움츠러진 몸을 풀기 위해서 밖에 예, 나왔다. 너무 추워가지고 네. 일단 막상 들어오긴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야구장인지 이게 저 프로 선수분들 이게 연습하시는가 보다, 동계훈련. 사실은 프로 선수는 아니고요. 아. 이제 울산의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이 연습하는 예. 실내 연습장입니다. 아. 아, 실내 연습장 저도 많이 가봤거든요. 그 5병짜리 예. 딱 동전되면 따르르르르르 베이스볼 이런 데 아닙니까? 그죠? 사실 오락실은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 야구선수, 아마추어 야구선수들이 예. 자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 연습하는 예. 겨울 동안 연습하는 연습 공간이죠. 아, 그래요? 예. 그럼 저 같은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운동 이 가능한가요? 아, 예. 야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예. 모든 분들이 오셔서 예, 야구를 예.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제가 듣기로 저도 예전에 그 야구를 조금 이렇게 책으로 좀 접해봤는데 예. 다 걸렸지요. 홍성호 선수 아시죠? 롯데 홍성호 선수. 예.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곳 실내 야구 연습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요. 지난 11월 27일에 문을 연 따끈따끈한 신정 개업지부고요. 선수 출신 코치에게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보다 전문적인 야구를 배울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우, 장난 아니죠? 아, 잠깐. 한 번. 코치님 되시는가요? 네, 코치 오겠습니다. 아, 그럼 코치님. 네. 자, 일단 악수 한번 하시죠. 자, 드디어 곽범 선수가 울산 사인 야구단과 FA 체결을 마쳤습니다. 네. 아. 전화 무쌍해요, 정말. 그렇죠? 네. 테스트를 먼저 한번. 기가 막히고. 뭐 갑자기 말이 바뀌세요? 아, 네? 그래도 일단 테스트 운전을 해보시고, 네. 가능한지, 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네. 입단을 하시든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뭘 또 테스트를 하신다고.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테스트 보세요. 자세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유감 없이 아낌없이 저희 실력을 발휘해서 결국은 이렇게 끝이 나네요. 저희 실력 어떻습니까? 아, 실력이요? 예. 그걸 좀 물어봅니다. 네. 솔직하게 뭐 허심탄회하게. 예. 아주 잘하시는데. 예. 입단은 좀 고려를 해봐야겠어요. 왜요? 자, 공을 한번 잡아보시죠. 뭐 줘야 뭐 공 잡는 거야. 딱 이렇게 잡는 거 아닙니까? 아, 딱 이렇게. 아, 예, 네? 잘 잡으시는데요. 원래 기본은 네. 공이 너무 꽉 잡지 마시고 실밥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떨어지게끔 다 이렇게 잡으시고 거기에는 손가락 한 개 정도가 한가 정도 할 정도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실밥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공 회전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가서 정확하게 공을 송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몸소 시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코치님. 역시 뭐가 달라도 좀 다르네요. 그렇지요. 자,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본대로만 하면 되는데, 오케이, 이제 몸이 좀 풀렸나 싶더니 이렇게 또 창피를 당합니다. 야, 그거 어디 쉽습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자, 제 말이 그 말인데요. 보기에는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몸이 따라줘야 말이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코치님 지도에 힘입어 제 도전을 펼쳐봤는데 가볍게 앉는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도전. 가볍게 그냥 앉는 잠깐 사이 훨씬 뭐 나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아, 이게 바로 개인 지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방금을, 오! 아, 처음엔 그렇게 안 되더니 이제는 주거니 받거니 손발도 척척 맞고 이제야 면이 좀 섭니다, 그치요? 잘하시네요. 네. 금세 늘어졌죠? 아니, 어떻게 금방 늘죠? 메이저리그 갑니다, 이제. 자, 아무튼 지난 12월 말에 문을 연 이곳 실내 야구 연습장은요. 개업한 지 불과 보름 만에 회원만 50여 명을 확보할 정도로 인기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실내 야구 연습장에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건 현재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 야구 동호회가 무려 150여 개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즘 야구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한 야구하는 저 아니겠습니까? 발군의 노력으로 이번엔 글러브가 아닌 망망이를 들고 접목된 일까지 발에서 열심히 휘둘러 봤습니다. 유니폼 네. 갖춰입고 연습하니까요. 진짜 야구선수 같네요. 아, 정말요? 네. 올보이 같은데요? 그래서 휘둘러 봤는데 말이죠. 가서! 아, 아이고. 아이고. 그냥 한번 웃을까요? 저렇게 치기도 참 어려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야구는 즐겁고요. 이렇게 육해상계 통쾌한 야구를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1년 365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니 이보다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코치님? 이렇게 제대로 된 야구 연습장이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희소식이고 네네. 앞으로 크게 봐서는 이제 울산 야구 발전을 위해서도 큰 공헌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의 매력은 꼴찌 팀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1등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게 야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야구는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60대까지 70대까지 할 수 있는 게 야구라고 생각합니다. 야구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젠 야구도 실내에서 즐기